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창훈입니다. 말 잘하는 법, 많은 분들이 알고 싶잖아요. 말을 잘하기 전에,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을 꺼내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지만이 말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준비해야 되는 것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 그런 말이 있어요. 환하게 웃어라. 물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해왔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방송을 오래 해와서 그게 바뀐 부분도 있고, 방송을 하면서 예전에는 시종일관 계속 웃었었어요. 근데 그게 진정성에 대한, 이게 진짜로 내가 진정성 있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과연 웃는 것이 정답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지금 나의 솔직한 상태, 솔직한 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웃음이 나오는 거고요. 약간 좀 언짢은 일이 있었다면 그냥 살짝 조금 미간을 찌푸려도 될 것 같고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하면 그대로 보여주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웃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미소를 살짝 띄워도 되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 상태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표출하는 것,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대로 오픈마인드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게끔 하나의 준비 단계가 될 수 있겠죠.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느끼고 있는 지금 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자,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잘 들어요. 우선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지, 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의 키워드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캐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듣고는 싶은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해야죠. 근데 어떤 질문을 하느냐, 뭐 예를 들어 건너목에서 건너는데 차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아, 얼마나 놀랬는지.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네, 뭐 이렇게 질문을 한다든지, 경험했던 것들, 뭐 즐거운 일들,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경험담을 던져보면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게, 그리고 나는 들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배려 있는 리액션, 너무 과한 리액션 말고요. 그 사람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런 거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주면서, 아, 그랬군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와, 나 같아도 황당했겠다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거기에 좀 배려 있게 리액션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그 배려 있는 리액션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머릿속으로 그런 정보들을 하나하나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장소에 가서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난 이유가 있겠죠. 아,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나의 논리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설득이나 협상이라는 거는 대화의 주도권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논리의 명확성에서 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생각해서 결론을 내고 결과를 가지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기대라는 것에 항상 실망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나의 생각이고 나의 욕심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변해가면, 우리가 설득이나 협상이나 뭐 간단한 정보 전달을 하나 하더라도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빠르게 순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득이나 협상이라는 것은 말을 잘한다, 수려하게 하는 게 주도권을 갖는다, 그렇진 않습니다. 설득이나 협상은 대화의 주도권이 아니라 논리의 명확성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시면서 스스로 내 머릿속에서는 오늘 해야 될 말, 그다음에 오늘 이루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계속 논리의 명확성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구나, 결론이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마인드 컨트롤. 우리가 뭐 이미지네이션이라고도 하는데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오늘 여기 와서 수정, 보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우선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 틀렸다는 생각이 들면 저의 계획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그 사람의 생각과 논리도 어느 정도 논리력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를 수 있다, 그것부터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면 그 사람의 생각조차도, 그 사람이 맞는 이야기를 해도 내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성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다를 경우에, 다른 경우에 그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우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오픈마인드가 되는 거죠. 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이질감부터 우선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질감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됩니다.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아, 지금 나와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이 사람이 만난 목적이 있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질감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합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말을 하는 목적, 그게 설득이든 아니면 협상이든, 내가 이 사람이 나의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나의 귀를 기울일 수 있게끔, 나와 같은 사람이고, 아니면 내가 당신의 주변의 지인이고, 아니면 내가 당신의 가족처럼 당신의 일을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시작은 공감대의 형성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 그럼 공감대의 형성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인간의 인생사 대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회사에서 시달리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회식해서 소주 한잔하고 집에 들어오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긍정적인 것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뭔가 꿈이 있겠죠, 인생의 목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살짝살짝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키워드를 던져주는 겁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건강을 딱 얘기를 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지하철 타고 가는데 그 노인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보통 1시간 정도 이렇게 타고 왔는데 1시간 내내 건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누구나 건강, 그 다음에 뭐 꿈, 아니면 금전관계, 아니면 인간관계, 여러 가지 것들, 네, 뭐 생활적인 거, 아니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초등학생이고 아니면 중학교를 가고, 뭐 중학교 자녀를 둔 분들에게는 물어볼 수 있죠. 아이들 말 걸기가 쉽지 않죠? 뭐 네, 이런 식으로라도 거기에서 공감대를 우선 형성을 하는 겁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면,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이때부터 스스로 이제는 말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의 시작이 뭐냐, 자신감을 업시켜주는 거예요. 붐업 시켜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나 스스로에게 셀프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잘 왔어. 여기서 한번 해보자, 한번 가보자, 파이팅! 용기 있게 그렇게 한번 하시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에게 상상, 아니면 마법의 주문 같은 거를 걸어보는 거예요. 홈쇼핑을 보고 있는 많은 고객분들은 그 화면을 왜 보고 있을까? 물건을 사고 싶어서? 물론 맞죠. 그 제품이 사고 싶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손이 안 가요. 내가 이걸 사고 싶은데 손이 안 가요. 그걸 왜 보고 있을까요? 사고 싶은데 손이 안 가는데 내 손이 갈 수 있게끔 나를 좀 움직여줘 라고 하는 거예요. 고객들은 설득당하고 싶어 합니다 라고 내가 스스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무언가 말을 듣고 싶어 해. 저 사람은 지금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 저 사람은 나한테 막 말을 해. 이제 내가 말할 차례야.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0m 달리기 선에서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 신호와 함께 말이 쭉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혹은 이미 나의 목적과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하고 자리가 끝나고 나서 일어날 때 나한테 악수를 권할 거야. 아, 악수를 하면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 어떨까? 그렇게 되겠지? 하고 스스로 이미지네이션을 해보시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말이 잘 나올 거예요. 저는 소심한 편입니다. 외향적이지 못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방송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방송할 때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평상시에는 외향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나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선뜻 말이 안 나온다, 선뜻 이 입이 열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거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낼 겁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적으로다가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은 못합니다. 저도 이런 말은 못해요. 못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의 환경이라는 게 변해갈 수 있는데. 근데 단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당신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라는 말보다는 나는 당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신뢰를 받아서 나는 당신에게 그 기회를 부여한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그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신뢰감만 부여해주면 돼요. 그러면 부담이 확 낮춰지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약간 성격이 대쪽 같고 나는 요만큼의 거짓말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하시는 말씀에 한계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상대방에게 어떤 약속으로만 진행되고 내가 꼭 해낼 겁니다 너무 강하게 푸시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아 충분히 해야겠다, 그리고 그 충분히 얘기하는 가운데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해서 그 선택의 기회를 내가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마음이 훨씬 내려가실 거예요.
말 잘하는 법 How to speak well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솔직한 마음 표현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는 거, 경청이고요. 세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세팅을 하는가. 말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니까 혹여라도 누구를 만나서 설득이나 협상을 하셔야 된다면 이런 3단계를 거쳐서 말을 잘할 수 있는 그 준비를 딱 해보시면 어떨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